오이 이게 그 왜 그 많이 나올 수 있는데 황갱이 이제 아깨처럼 그런 그런 땅은 잘 안 돼요. 사질토는 점질토 정도 된대. 그리고 어 점질토 정도 지금 그 여름 오이는 사질토 하면 안 되게 점질토 좀 찰기가 있는 땅. 그 오이 여름 오이 오이를 하는 것 때문에 약간 점질토가 돼야 돼요. 그리고 점질토가 돼야 되고 정식 단계 이 시가 여기 정식에 여름에 지금 뭐 7월 달이나 6월 달에 해도 6월 달에는 이 시가 한 1.5 돼도 견디네요. 이 시가 1.5가 돼도 여름에 6월 달에 정식했다. 요거 6월 1.5 정도 견디는 이것도 물을 안 뿌리면 이 시 과다가 돼요. 그럼 자 7월 달에 정식을 한다. 그럼 1.0의 이시 이하로 해. 아, 1.0 이하. 예. 1.0 대에서 멈춰야 돼. 그러면 요 정도 이시 양에서 여름에 견딜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이것도 그냥 하면 안 돼. 하루에 맹물 시비를 한 5번 정도 해줘야 돼. 맹물 시비를, 맹물 시비를 한 5회 정도. 5회 정도 하고, 저녁에 연면 시비, 영양을 줘야지. 영양을 줘야지. 요걸 매일 해야지. 매일 해주면, 영양을 쓸 때, 그린, 60ml에다가, 설탕을, 80g 정도 올려. 그, 여기 절간이 빠지면 설탕 더 올려야지. 깻잎도 더 크면 더 해야 되고. 요게 지금 며칠 되니까 이제 여기 오이거든요. 이 집 살이 좋거든. 지금 가면 좋을 거예요. 그러면 강석 강동에. 요것도 누가 그 초보자한테 물을 많이 저렇게 물이 많이 부게 잡혔어. 오이가. 요거 배워가는데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. 이 집에 한 그 4일 전에 만나 지금도 좋았다니까. 그런데 지금 오이를 예. 지금 씹어가지고 씹으면 한 25일 30일 있으면 8월달이네 수확한다고요? 아니 8월달에 심으면 될까? 관계는 없어요. 뭐 지금 직팔하지 뭘 또 그거 해. 네? 직팔해버리 직팔하면 가려기 너무 힘들어. 직팔을 해봐도 좋은데 직팔해보면 제일 좋잖아요. 낮을 때 보고 씨도 태하겠네. 종무상에서 그 씨를 발아시기 가지고 씨앗 넣고 그 다음에 톱밥을 한 조금씩 올려놓고 괜찮아요. 톱밥이나 왕개나 톱밥 예. 그리고 여기 그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정식했을 때 여기 새순이 나와도 여기 타버리거든요. 이런 거 보시잖아요. 그런데 직파해갖고는 안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오이를 심으면 이렇게 예. 이 두둑 같은 거 멀칭을 내려야 됩니다. 예. 멀칭을 하면은 예. 두둑을 갖고 예. 올라오도 못 깼디. 아. 그래서 이제 모종을 심으면은 모종은 조금 큰 깨네. 예. 멀칭을 이제 풀이 감당이 안 돼. 처음에 멀칭을 요만큼 했다가 예. 오이가 좀 크고 나면 이제 바짝 깼거든. 예. 집파는 그래 놔놓으면 풀감이 안 돼서 안 돼. 제초에? 그거는 저. 아, 그거는 일단 뭐, 모종 구워 갖고 심으면 될 것 같고. 예. 그. 여보세요? 누구라? 육묘를 해가지고. 아직도 교육받고 있다. 그. 육묘에만 그. 해놓으면 지금 8월 한 달 한 20일 정도만 정식 안 해지는 거예요. 씨앗 타면 지금 육묘장에 이으면은 한 25일 정도 있으면은 정식을 할 수 있어요. 정식할 수 있어. 그러면 지금 한 뭐 25일이면 8월 초에 심을 수 있겠네. 뭐 그 8월 한 10일이나 좀 심을 수 있겠지. 예. 네. 8월 10일에 더워서 아무도 안 심죠. 안 심기구만. 8월달에 심으면 9,
9월 8월 말이나 9월 초에 따면 오이가 비싸다는 거죠. 9월 초쯤 나오겠네. 예. 네. 9월 초에 오이가 비싸요. 그건 모르겠고 이제 진안경 쪽에는 한 박스 뭐 17,000~18,000원을 받아. 아, 그러면 계속 해도 돼. 그런데 이제 그 오이를 이제 심어 보니까 내가 뭐가 막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안 돼갖고 내가 오이를 굉장히 하고 싶은데 오이가 그 돈이 되잖아. 잘 맞아요. 그래서 오이가 수확 기간이 이제 잘한 사람들도 보니까 두 달 잘한 사람들은 두 달 따먹고 우리는 20일 따면 끝이고 네. 잘한 사람은 두 달 따 두 달 네. 따면 그 다음에 2~3주 따가 심어야 예쁘고 네. 그렇더라고. 예. 네. 근데 그게 이제 요게 오이는 힘을 가지고 절간만 좁히면 돼. 예, 절간을 좁힌다서 잎이 두껍고 단단하죠. 그럼 여름에 견뎌요. 저쪽에 그 저 군위에 오이 해난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천안에는 멜론하고 똑같거든요. 이게 맹물십이 양이 작으면 여기 생장점에 요 순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바이러스 걸린 현상처럼 보이죠. 그게 함수량 부족해서 그래요. 철저히 물을 잘 뿌려야 돼요. 그래서 두둑을 좀 높게 맞아야 돼요. 그런데 오이는 노지는 안 되는가? 노지 저 많이 하잖아요. 그 제천 가면 강원도하고 제천 쪽에 오이 노지 많이 하잖아요. 그거는 노지 오이만 하잖아요. 그 충북 제천 제천하고 강원도하고 붙었거든요. 거기는 노지 오이 그 많이 합니다. 노지 오이도 그 입 두께하고 고무 마찬가지로 질병을 안 하는데 우리가 병현 원인은 거의 녹임병하고 흰가루거든요. 근데 아까 그 집에 오이를 보일 때는 막 녹임병이 오이 뭐 한 두께 딸 때 되면 벌써 녹임이 갈라 들었고 그게 초기에 염면실이 횟수가 작아서 절간이 길고 잎이 얇아서 그래. 이게 생육 과정에 이게 이제 어릴 때 그 정식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됐을 때 이 마디 간격에 의해서 이게 생육이 바뀌거든요. 이 마디를 좁혀야 돼. 요것만 좁히면 성공이거든요. 요게 요거 좁아지면 여기 펌프 거리가 가까워지거든요. 요 거리가 그럼 우리는 지금 힘을 하면 이 거리가 뭐 한 핏 이상 돼버리잖아요. 많은 거는 근 30cm거든. 어떤 거는 뭐 이래 때문에 한 40cm도 벌어지죠? 40cm는 아니라도 한 30cm. 그럼 30cm 벌어졌다면 이 거리가 그 우리가 10cm 만들어진 세 개 차이죠. 그럼 농사가 안 되겠죠. 그래서 요 간격만 좁히면 됩니다. 요 간격. 네. 요 간격만 정확히 좁히면 그 생산은 얼마든지 점수를 할 수 있어요. 좋아요. 그래서 요 간격 좁히는 거는 연면 10이량이나 그 다음에 설탕 양으로서 연면 영양제 양이나 설탕 양으로서 조절할 수 있어요. 그럼 맹물 뿌리는 거는 그 과하면 타버려. 그러면 박수야. 예. 오이 나지 힘을 확정이 안 되니까 비에 배워.